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왕쥔 펑저우시 인민정부 부시장 등 6명의 방문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천시를 찾았습니다. 방문단은 첫날 세명대를 방문해 한방 천연물 공동사업 추진 및 유학생 교류 활성화에 관해 논의했으며 이어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 천연물센터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 제천의 우수한 한방산업 인프라 시설을 견학했습니다. 왕쥔 부시장은 양도시 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이전에 민간기업 간의 수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표명했습니다. 제천시 관계자는 펑저우시와는 2020년 중 우호도시에서 격상해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며 이후 한방천연물, 청소년, 대학생,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